우리 주부님들 깻잎전 많이 해 드시잖아요. 깻잎전을 그 속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버섯 같은 것도 넣고 하고 뭐 고기도 넣고 하고 뭐 이렇게 양념해서 속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오늘 맛있기도 하고 간단하고 편하게 예,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그런 깻잎전을 또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예, 준비를 했는데요. 크림이 맛살이에요. 크리미 맛살 맛있는 거. 그거를 요거로 좀 준비했는데 이거를 깻잎에다가 싸서 계란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전을 구울 거예요. 깻잎이 너무 커서 제가 반으로 갈랐어요. 이게 앞뒤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로도 해보고 앞으로도 해봤는데 이 윗부분, 겉부분을 겉으로 나오게 거친 부분이 속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줘요. 아무 양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말아줘요. 깻잎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놨어요. 물기를 털어서 깻잎으로 싸보겠습니다. 쌈을. 아이고, 갈라졌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참잘 먹어요. 거친 부분이 뒤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또로로 말아서 계란에다가 묻혀서 구울 거예요. 여기가 좀 나오면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싸놨어요. 깻잎에다가 이렇게 싸놨는데 이거를 이제 계란 풀어서 후라이팬에 네, 구워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두 개만 냉장고에 딱두개 남았어요. 계란이 두 개를 풀어서 여기다가 후추 조금 넣고 소금을 약간만 넣을게요. 약간만. 반티 정도. 반티도 안 되게. 약간만. 걸러줄게요. 이렇게 해야 부침할 때 수월해요. 번겨붙지 않아서 부드럽거든.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이렇게 둘러주고 구워볼게요. 이것을
손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굴려서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서 한 번에 다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좁지만 딱 맞네. 계란 두 개가 딱 맞아요. 됐어요. 요리하기 되게 편하죠. 간단하고 맛있고 깻잎향하고 맛살향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 반찬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깻잎 크래미 맛살전 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또 반찬 한 가지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